제가 집에 있는 호밀빵을 다 먹었거든요. 그리고 친구 작업실 근처에 있는 빵집에서 이렇게 새로 사왔어요. 여보세요? 있잖아. 그것도 시간 되면 주문 줘보래. 세탁할 때 어떤 거 넣냐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,
저는 일단 세제랑 섬유유연제는 기본으로 넣고 있고, 그 다음에 흰빨래 할 때는 이렇게 과탄산소다를 넣어주고 있어요. 과탄산소다는 이렇게 세제를 넣은 칸에 추가로 한 스푼 정도 부어주고 있고, 구연산은 섬유유연제 칸에 이렇게 추가로 넣어주고 있어요. 섬유유연제랑 이렇게 반반씩 섞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. 점심은 남은 바지락 넣고 된장찌개랑 생선구이 그리고 곤드레밥해서 먹으려고요. 이건 노브랜드에서 사온 곤드레밥인데 꽤 간단하고 맛있더라고요. 그럼 이렇게 식사 준비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다시 개장한 식물원에 다녀올까 해요. 그동안 오랫동안 못 가고 있었는데 평일 중에 오픈이라 그래서 일찍 다녀오려고요. 제가 스타벅스 생일 쿠폰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렇게 텀블러랑 빨대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장도 봐서 올 거라 이렇게 장바구니도 챙겨서 다녀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차로 드시려면 라벤더나 레몬밤이나 로즈마린 다 한번 말리셨다가 아, 이렇게 그래요? 하시면 되세요. 그러니까 모히또 같은 그런 에이드 종류로 하시면 괜찮으세요. 아 그래요? 네. 그러면은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항상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사고 싶었거든요. 지금 키우고 있는 바질은 아직 먹으려면 먼 것 같아서 이렇게 레몬밤을 사왔고요. 곤드레 나물밥 싶어서 지퍼도 사왔고요. 원래 식물원 안에 있는 씨앗 도서관에서 씨앗 대출 서비스를 해주거든요. 근데 요즘은 서비스를 안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허브를 사와봤어요. 레몬밤이라는 식물인데 원래는 애플민트를 살까 하다가 그건 좀 많이 크길래 이렇게 작은 식물을 사왔습니다. 가까이 냄새를 맡으면 되게 좋은 레몬 허브 향이 나요. 근데 아직 분갈이할 화분이 마땅치가 않아서 다음에 화분이랑 모래 사서 분갈이 해주려고요. 예전에 믹스로 잡채호떡 만들었을 때 이게 총 8개가 나와서 먹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 반만 계량해서 만들어 보려고요. 이 호떡이 총 4개가 나올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반은 호떡잼 넣고 반은 크림치즈 넣어서 만들어 보려고요. 호떡 뒤집개가 없어서 깨끗하게 씻은 밥그릇으로 한번 눌러볼게요.
손 들고 있어. 안 돼도 되는데? 맛있을 것 같아. 데워 먹어야 맛있어. 오늘 호떡을 먹어서 저녁 생각은 없는데 오랜만에 넷플릭스 보면서 맥주나 한잔 하려고요.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받았던 크림 벌써 이만큼이나 썼어요. 이거는 캠핑 갈 때 자주 쓰던 그릴인데 이걸로 지퍼 모아서 먹으려고요.